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즉 구약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10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수여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이 험악한 세상에 웃으면서 살아가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함께 수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그 상대를 알려고 하면은 그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상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신입 사원이 위에 상관들 있잖아요. 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높으신 분들 총수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고 안다면은 그 사람은 모르긴 해도 출세의 가도를 걷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위에 최고 총수자의 그 생각을 전혀 몰라서 총수자는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알기는 저분이 서쪽으로 갈 거다 생각하고 서쪽을 향해서 가면은 그 사람은 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생각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상대의 생각을 알면은 쉽잖아요.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지필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제갈공명이잖아요. 모든 여건이 불리하지만 제갈공명은 상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최고의 조조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생각을 모른다든지 부모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은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생각을 훤히 알고 자식이 부모의 생각을 훤히 알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 70년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니까 이 황당하잖아요. 너희들이 잘 될 거다. 너희들이 엉망으로 살아도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신 우상을 섬겨도 너희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했으면은 좋았겠지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에 70년 포로에 잡혀갔을 때 갈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 하니까
백성들을 들을 때는 화가 나죠. 저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목회가 안 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누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가서 여기 사업하면 망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망한대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아랍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언제 어디로 어떻게 쳐들어올 것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서 먼저 대비하고 있으니까 아랍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왕이 화를 냅니다. 노발대발합니다. 여기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응?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쳐들어갈 걸 어떻게 아느냐고 화를 내죠.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고, 뭐 그 사람 제가 표현할 그 사람 그랬겠죠. 그놈을 잡아오라 이랬겠죠. 잡아오라 그러니까 잡으러 왔잖아요. 엘리사가 훤히 알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군대의 눈을 뚝 가리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뚝 갖다 놔버리잖아요. 상대를 알고 있다는 게 그렇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70년 포로를 주장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하여 평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건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두드려 패놓고 너 나랑 잘 지내기를 소원해서 내가 때렸다 이런 거랑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황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든지 다니엘은요 출중하게 쓰임받습니다. 거기에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29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농토를 이루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죽을 고생 안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지만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우리를 완전히 끌어안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고 그렇게 제자들이 두렵잖아요. 스승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내 욕심껏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은 다른 데서 또 했으니까 소망은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응답하시리라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에 두 번씩이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부르짖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합니다. 왜? 바쁘니까. 바쁘니까. 이 땅에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많죠. 이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드렸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때로는 편안한 좋은 차를 타고 뒤에 앉던 운전을 하던 옆자리를 앉던 안락하게 가지만은 그 생각은 복잡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우리 회사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공할 건가? 우리 분주복잡하게 살잖아요. 간단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약속하면 뭔 대단한 뭐 힘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필요한데 이 목사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마가복음 9장 29절 예레미야 33장 3절 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쭉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쭉 보시면은 1장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장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낸다 그럴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볼 때 흐뭇한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의 생각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 줄 때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야, 저 제가 내 아들이라서, 제가 우리 딸이라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장로가 참 내 자녀라서, 아무개 권사님이 내 자녀라서,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가 내 자녀라서 하나님이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좀 오래 살아가서 연식이 오래돼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에는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욥, 우리가 고난당한 거 생각하면 욥이잖아요. 욥은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와서 이제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도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얼마나 욥이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수한 24K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았으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포기했겠죠. 그 잘 살던 사람요, 못 살던 사람, 뭐 땅바닥에도 자고 뭐 흙구덩이에도 자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잘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포시라본 사람들요,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고급 침대에서 자던 사람은요 아무데서나 절대 못 잡니다. 절대. 욥이 그렇게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후에 욥을 칭찬하시면서 똑같이 자녀들은 주셨지만은 물질적인 것은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분 계세요?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떤 좀 불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이 가정, 또 요즘 보면 형제 시간에 뭐 재산 싸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불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했다. 신앙적으로요. 출세했다. 이렇게 칭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제 주변에도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시련과 저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시나마 욥처럼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회복의 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늘 이 성경을 수없이 들고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여기 밝혀놨어요. 이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고 찾으면은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